내포택견 수련하는 데는 사실 저 그 그냥 이렇게 손가락 다 가려지는 글러브보다 이 오픈 핑거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. 오늘 그 이제 면치기 하고 오늘 지금 계속 연속 발길질 수련을 했잖아요. 오늘도 손질 연속으로 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먼저 쓴 상태에서 두고 네. 앞뒤 발길을 항상 같이 움직여주고 항상 패드를 잡고 있는 사람이 리드를 해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계속 똑같은 템포를 하지 말고 앞뒤 발길로 슬슬 움직이다가 패드를 잡아준 사람이 딱 패드를 들어주면 그 공방을 진행을 하는 거지. 알겠죠? 자, 오늘 먼저 앞뒤 발길로 움직이다가 앞손으로 면치기. 아시겠죠? 면치기를 먼저 가볍게 들어가 주고 뒷손부터 장모치기 바로 들어가는 걸 먼저 할게요. 자, 움직이다가 슬슬 그대로 네, 바로 아시겠죠? 자, 우리가 택견 견주기 하다 보면 그 지금 그 프로젝트 기어 쓰잖아요. 그죠? 네.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 거하고 면치기로 때리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. 네, 아시겠죠? 네. 주먹은 빠르고 가볍게 때리잖아요. 근데 면치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앞손 장모치기처럼 빠르게 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시야 전체를 가려주면서 상대방의 목을 꺾어줄 수가 있어요. 들어가면서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물이라고 했을 때 장모치기는 가볍게 툭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웬만큼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맞아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장모치기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밀어주면 상대방의 전체적인 중심이 무너져. 순간적으로. 네, 면치기 이렇게 딱 들어가주면. 네. 그렇죠? 이걸 얼굴로 때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가 밀리죠. 그러면 다음 연속 공격을 하기가 편해져요.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? 네. 자, 그래서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들면 면치기 바로 장모치기 슬 움직이다가 아! 네, 다시 움직이다가 슬슬 네, 다시 슬 움직이다가 아시겠죠? 네, 면치기 장모치기 네, 요거 수련해볼게요.